다들 알다시피 플랜텍스에서 가장 강한 조합은 라이트 페어리와 다크 페어리야. 스킬을 쓸 수만 있으면 내가 바로 챔피언.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시작할 때는 자동으로 적을 추적 공격하는 라이트 페어리를 선택해. 데미지도 높아서 초반에 아주 좋은 스킬이야. 레벨업을 하면 AOE 데미지가 높은 다크 페어리를 선택해. 공격 범위가 넓은 데다가 라이트 페어리를 조합하면 공격과 수비를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초반엔 아주 충분해. 후반에는 가장 중요한 스킬인 쌍생의 굴레를 얻기만 하면 라이트 페어리와 다크 페어리의 스킬 성장에 서로 추가 효과를 줘서 데미지가 한층 더 높아질 거야. 보스를 잡는 건 누워서 떡 먹기지. 얼른 플랜트 X를 다운받고 플레이해봐.